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십니까? 저 2차 전지를 골랐습니다. 네, 2차 전지라면 네. 너무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너무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전기차의 이 비중이 아직도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40% 50% 다 내연기관차를 대체를 할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의 육성 정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연간 단위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다 성장을 한 성숙기라고 한다라면은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장이 또 굉장히 좋을 거죠.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가도 좀 든든할 수 있는 섹터가 전 여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가는 장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삼화 알미늄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뭐 세상 끝까지 올라온 종목 왜 갖고 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그렇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하나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은 게 5일선과의 이격이 약간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의 조정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는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저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보시면 작년 대비 뭐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재 셀 장비 위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3사에 전부 다 알루미늄 박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수출 제한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터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좀 상승 나올 수 있고 또 경량화 부분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일단 마지막으로 롯데알미늄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정도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뚜껑을 좀 열어봐야 돼서 일단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알미늄 최근 정말 크게 조금 상승폭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네네.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초가 공약은 아닌 겁니까? 오늘도 가능한데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시장에 네.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어서 5일선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6만 6천 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저는 뭐 사실 7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조일 알미늄이랑 또 대체제가 있어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올라온 네. 종목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5만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목표가는 6만 6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에게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